오늘의 메인 이벤트 경기 한국 우즈베키스탄 국제전 경기 진행합니다. 자, 한국 국제전입니다. 엘도르벡 사이도프 선수 출전! 청코너 우즈베키스탄을 대표하는 엘도르벡 사이도프 선수가 들어서겠습니다. 이 동유럽권이죠. 러시아권에서 골로프킨 선수를 필두로 동유럽권 선수들의 상승세가 굉장히 무섭잖아요. 네, 네. 네. 자, 그동안 이 우즈베키스탄을 대표하는 엘도르벡 사이도프 선수가 경기장에 들어섰습니다. 우즈베키는 예르단 어맞는 빌마이드 코너다. 네, 엘도르벡 사이도프 선수 8전 4승 3패 1무의 기록이 있는 선수입니다. 최근에 동유럽권 선수들 참이 혹시 헝그리 스포츠인데요. 네.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 과거 러시아권 소련 국가였던 나라의 상승세가 무섭다고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도르벡 사이도프 선수 경기장에 들어섰습니다. 헝커너 서인덕 선수 출전! 맞서는 선수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입니다. 서인덕 선수가 등장하겠습니다. 네. 자, 양 선수 소개가 있겠는데요. 오늘 선수가 화면에 모습이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서 이 경기를 준비해 주시기 위해서 애쓰신 분을 다시 한번 제가 광고하겠습니다. 해운대구 최홍근 우리 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기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서인덕 선수 그리고 사단범이 한국 건축맹 경남 부산지에 우리 회장님께서 오셔야 되는데 문태희 회장님께서 오셔야 되는데 갑자기 급할 때 못 오셨고 이동환 부회장님 감사합니다. 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정문수 부회장님 부회장과 이문태경 회장에 대한 감사 인사가 네,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또 다른 복싱기구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이양수 회장께서 와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이양수 회장께서도 또 인사를 하셨고 J9 프로모션에서 오셨죠. 저는 무엇보다 장정호 해설위원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마지막 경기 순계전에 인사를 박채령 양 다시 한번 우리 경례의 꽃다발 예 전해주세요. 네, 박채령 양이 엘도르벡 사이도프 선수와 서인덕 선수에게 경례의 꽃다발을 전달하겠습니다. 네, 감사의 표시를 나는 사이도벡 선수 사이도프 선수죠. 그리고 서인덕 선수 딸내미들은 다 예쁜 것 같아. 자, 이 두 선수 전적만 보자면은 11전을 친 서인덕 선수 잠깐 막간에서 무슨 저희가 지금 서울에서 오고 저는 집이 포천이에요. 아침 7시에 출발했는데 제가 여기 5시 반에 도착했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명절은 어린이날 같아요. 오늘 대단한 상황입니다. 자, 그냥 지금부터 두 선수를 놓고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이벤트 광장 즉설리에서 가공되는 제3회 해운대 비치 사나이 복싱 대회 오늘의 메인 이벤트 한국 우즈베키스탄 국제전 8라운드 경기 양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홍건호 천안 비트 손종업 복싱 클럽 소속 체중 64.3kg 11전 9승 6회 2승 2부 승부 KBF 한국 웰터급 1위 서인덕 네, 서로 선수 소개가 있었습니다. 천안 레스트 소속의 서인덕 선수 11전 2부 6회에 선정했습니다. 정권어 체중 64.5kg 8전 4승 2회 2승 3패 1무 승부 프롬 우즈베키스탄 엘도르벡 사이도프. 네, 오늘의 유일한 외국 국적의 선수 이번 경기 주심은 찰리 초이 심판위원입니다. 아, 지금 서인덕 선수 전적이 좀 잘못 표기가 되어 있군요. 16전 9승 2패가 예, 맞겠군요. 예, 예. 정정을 해드리죠. 16전 9승 2패의 서인덕 선수와 8전 4승 3패 1무의 엘도르벡 사이도프 선수의 선수 소개가 있었습니다. 일단 키가 크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펀치에 대한 부담감은 단신 선수에게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서인덕 선수 키가 조금 더 커요.
1라운드가 시작되겠습니다. 국제전 8라운드 경기로 치러지겠습니다. 자, 일단 1라운드는 좀 탐색전이 될 텐데요. 두 선수가 맞붙은 적은 없을 테고요. 국제전이다 그렇죠. 보니까요. 아, 이번 마지막 경기 주심은 한국권투연맹의 심판부위원장 찰리 초이께서 수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 끊어지는 펀치 힘이 있는 사이드오프 선수입니다. 아, 두 선수 모두 핸드스피드는 굉장히 좋군요. 얼마나 몇 라운드까지 저걸 가지고 갈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요. 세집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은 1라운드가 끝나지 그렇죠. 않았습니다만 예, 예. 사이드오프 선수는 좀 인파이터 성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들어가죠. 서인덕 선수가 긴 리치를 좀 활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 닫힌 가드에서 뻗어내는 왼손이 굉장히 빠른 사이드오프. 가드 위로 한번 떨어뜨려봤던 서인덕. 아, 이번에도 강하게 복부 다시 위쪽까지. 자, 사이드오프 선수의 세컨 쪽에서도 주문이 한번 들어오는데, 아, 여기서 다운이에요. 다운이에요. 아, 이번 다운은 충격이 좀 있어 보입니다. 자, 지금 왼손으로 훅을 넣다가 오른손 스트레이트였거든요. 그렇죠. 자, 카운트 되기 전에 일단 복귀는 해냈습니다만 1라운드부터 큰 다운 하나는 좀 충격이 있겠어요. 사이드오프가 들어가네요. 같은 이 동구권이고 러시아어를 쓰다 보니까 약간 골로프킨 선수의 향기가 나는 사이드오프 선수 서인덕을 밀어붙입니다. 가드 위쪽입니다만 강하게. 자, 클린치로 거리를 주지 않는 서인덕. 브렉사인 지금도 가드에서 팔을 풀어내는 동작이 굉장히 빠르네요. 라이트 가드를 뚫었습니다. 자, 복부 넣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주먹. 콤비네이션도 다양하네요. 기압을 넣으면서 자, 복부 열립니다. 자, 왼손 뻗으면서 다시 왼쪽으로. 아, 콤비네이션 받아치는 서인덕. 지금 좋았어요. 자, 밀어놓고 거리 만듭니다. 지금 거리를 길게 보자면은 팔이 긴 서인덕 선수가 조금 더 유리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렇죠. 네. 자, 다시 한번 들어가보는 사이드오프. 자, 가드 위쪽 그대로 1라운드 종료. 일단 다운 하나를 네. 내준 게 참 크게 느껴지는데요. 자, 지금 64.5kg급. 글쎄요, 체급으로 보면 어떻게 봐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비교적 이 체중이 나가는 선수들 치고는 움직임이 굉장히 그렇죠. 활발하고 예, 예. 탄력이 있는 두 선수였어요. 예, 예. 아, 이 장면인데 딱 이번 다운이 굉장히 크게 떨어졌어요.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시죠. 지금 라이트 스트레이트인데요. 아, 턱이 제대로 돌아갔군요. 턱이 한번 저렇게 돌아가면 회복하는데 보통 몇 라운드 정도가 소요되지 않습니까? 금방 되죠. 아, 금방 됩니까? 예, 네. 본관이 지금 턱을 맞은 것도 있겠지만 네네. 자세가 지금 안 좋은 상태에서 맞아서 다운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체중 이동 과정에서 예, 스텝 밟기 그렇죠?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운 하나를 해줬기 때문에 서인덕 선수 부담이 있습니다만 이제는 상대방에 대한 파악이 완료가 됐습니다. 사이드오파 서인덕의 국제전 경기 2라운드 시작됐습니다. 자, 왼손으로만 복부에서 상체까지 앞손 마찬가지 써주고 있는 서인덕. 아, 지금 콤비네이션 좋았어요. 자, 돌아 나올 때 빠지면서 오른손. 왼손 다시 한번. 자, 사이드 팔을 한번 풀어봅니다. 유인하는 동작들이 저런 사소한 동작부터 시작이 되는군요. 네. 가드 위쪽 다시 한번 치면서 들어갑니다. 일단 이 사이드 오프 선수의 습관이랄까요? 구세가 조금 보이는 것이 뒷손 놓고 꼭 상체가 앞으로 따라가는 스텝이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부분을 서인덕 네. 선수가 좀 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시합을 하다 보면 감이 금방 옵니다. 그렇군요. 아 여기서 다시 한번 안면쪽 살짝 충격이 있었습니다. 저것도 이제 사이도프 선수가 서인덕 선수를 읽어내는 것이죠. 그쵸, 지금 예. 왼쪽 스텝 쓰면서 돌아 나갈 때 꼭 그때 라이트가 들어갑니다. 자 다시 한번 라이트 스트레이트. 자 왼손으로 거리 잡고 자 복부 쪽 빠른 연타 그리고 안면까지 지금 사이드오프의 뒷손이 들어가는 이유는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앞손을 잘 쓰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하부 복부에 대한 그 콤비네이션 조합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라이트 다시 한번 자 서인덕 콤비네이션 다시 한번 좌우로 자 이번에 교환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레프트 스트레이트 서인덕도 똑같이 받아치네요. 복부 좌우로 넣으면서 얼굴로 네. 올라갑니다. 자 라이트 스트레이트 자 지금 벨트 쪽으로 다시 한번 가격 지금 확실히 리치는 서인덕 선수가 길기 때문에요. 네 그렇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야만 싸울 수 있는 엘도르백 사이드오프 선수입니다. 저 인사이드에 들어간다는 것에 대한 그 부담감이 있거든요. 아, 더킹 동작 좋았어요. 장정구의 설위원께서도 옅은 미소를 띄셨습니다. 그만큼 지금 두 선수의 움직임이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교과서적인 공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위아래 위아래 이렇게 그렇군요. 배, 자, 네. 그 앉는 가격에다가 배 가격 들어오고 또 박아가면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그 네. 컨트롤이 진짜 재밌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선수가 허튼 움직임이 없고요. 네. 뭐 스텝도 주먹까지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3라운드를 앞두고 서인덕도 어느 정도 사이도프에 대한 이 방을 했겠죠. 그렇죠. 돌파 방안이 예. 마련이 된 것 같아요. 예. 자 양팀 세컨이 모두 바쁜데 다시 한번 바세린을 바르고 있는 사이도프고요. 지금 무즈백을 응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예. 한쪽 편에 모여서 이제 응원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함성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자 사이도프 선수 조린도 이제 1라운드에 좀 기세등등 했다가 지금 서인덕 선수에게 화들짝 놀란 표정이 약간 있어요. 네. 방심하면 안 되겠다 이런 표정이죠. 자 지금 세컨 아웃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마우스피스에 조금 문제가 있었군요. 찰리 초이 주심의 박사인과 함께 다시 시작됐습니다. 신장이 좀 작고 인파이팅을 즐기다 보니 복부를 밑으로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 서인덕 선수가 또 잘 읽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 그렇죠. 지금 어퍼를 쓰는 이유도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숙이는 동작에서 어퍼라면 충분히 카운터가 될 수 있어요. 아 오히려 이런 장면은 조심해야죠. 자 복부 자 복부에 계속 정립을 해요. 자 짧게 끊어치는데 집중을 하고 있는 사이드오프. 자 열릴 때 오히려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자, 복부 쪽 다시 한번 자 사이드오프 선수가 계속 밀고 들어가요. 서인덕의 번치를 가드로 받아내면서 자 본인도 이제 데미지가 좀 쌓일 것 같으면 스텝백을 쓰면서 또 물러서기도 하고요. 자 다시 한번 복부 아 여기서 들어갔어요. 이건 들어갔어요. 네, 크게 맞네. 라이트 다시 한번 또 가만히 있는 서인덕이 아닙니다. 아우 강하게 다시 한번 레프트 정코너 링에서 물 내리세요. 물통
자 다시 한번 안면 쪽으로 자 서희도 거리 잡으면서 자 서인욱도 충분히 다양한 조합이 있어요. 아까 조금 전 그 펀치 영향일까 왼쪽 눈이 살짝 부어오른 서인덕이에요. 아 저 라이트 강력합니다. 다시 한 폭풀어 가드 위쪽 견제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이드오프의 팔이 조금씩 내려오기도 하는 게 그만큼 서인덕의 펀치도 힘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예. 자 사이드오프도 코에 좀 출혈이 있습니다. 자 복부 쪽 서인덕 아 지금은 열렸어요 열렸어요. 자 3라운드 종료. 이제 서인덕이 큰 펀치 하나를 허용했습니다만은 적절한 해결 방안을 찾아내면서 사이드오프를 괴롭히고 있었던 3라운드가 종료됐습니다. 이제 4라운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제 지리한 양상이 계속된다면은 라운드가 길어질 때 어느 쪽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두 선수가 다 패턴이 다 똑같아요. 네네. 아래로 아래로 나가는데 그렇습니다. 누가 주먹이 있더든 펀치 근력이 있는 사람이 살아남겠죠. 네. 패턴은 똑같아요. 그렇군요. 공격하는 패턴들이 공자세적으로 합니다. 네네. 위아래 위아래라고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 데미지를 많이 준 적이 아직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비슷한 패턴이라고 하면 집중력이 먼저 좀 떨어지는 쪽이 예. 예, 큰 걸 하나를 허용할 확률이 예. 높고요. 누가 한 사람이 좀 펀치만 좀 있게끔 치면은 시합이 번뜩 끝날 수도 있겠는데. 아 그렇군요. 자 이제 4라운드 시작되겠습니다. 공격하는 패턴들이 둘 다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위아래 위아래로 가기 때문에 교과서적인 공격 하는 건데요. 교과서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복싱에서 또 중요한 게 본인만의 그런 네. 빌드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사이드오프 왼쪽으로 서인덕 쫓아가면서 아 오히려 받아치는 자 밀어 붙이면은 침을 날리고 있는 이 사이드오프예요. 강하게 가드 위쪽입니다. 서인덕도 강하게 맞받아칩니다. 가드 위라도 여기서 빠르게 한번 대응해봤던 네. 서인덕 아쉽군요. 좋은 카운터가 될 수 있었는데 거리가 맞지 않았습니다. 복부 쪽 이번에 잘 피해냈어요. 양 선수에게 심찬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국 관중들이 복싱이 너무 오랜만인가요? 원래 복싱은 이렇게 조용히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소리도 지르고 응원도 하셔도 되는데요. 여기서 다시 한 복부 똑같은 패턴이군요. 예. 자 움직임을 가져가 봅니다만 아 여기서 어퍼가 글쎄요 통증이 좀 있나요? 끄덕거려요. 서인덕 네.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습니다. 괜찮다 이거죠? 그렇죠. 강하게 다시 한번 지금 거리만 잡히면 주먹이 얹힐 수도 있어요. 브레이크 사인 앞손 그리고 여기서 복부 조심해야죠. 떨어질 때 지금은 들어갔습니다. 자 왼손과 오른손 주고받은 두 선수 라이트 받아치는 서인덕 상체 흔들다가 다시 가드 위쪽 견제를 하고 있는 서인덕입니다. 자 코너 쪽 조심해야죠. 지금 스텝 써서 돌아 나갈 필요가 있어요. 위험했습니다. 자 여기서 레프트 얹으면서 지금 사이드오프도 데미지가 있습니다. 자 10초 사이드 이후에 잠시 정체된 두 선수의 움직임
여기서 레프트 넣고 마무리 짓는 사이드오프. 서인덕 선수가 아주 충분히 힘도 있고 괜찮습니다만 2초타에 대한 점수 부분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죠. 여기서 여퍼가 좀 통증이 있지 않나 싶었는데 본인은 괜찮다는 사인을 보냈어요. 아, 고개를 끄덕거리죠.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거렸던 서인덕 선수예요. 저런 심리전에서도 승부가 갈릴 수 있다고 장정구 해설위원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 화면에는 서인덕 선수와 세컨들의 모습인데요. 지금 왼쪽 눈이 광대 쪽이 살짝 부풀어 올랐는데 눈이 심하게 붙는다면 이 거리 가늠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거리 감각을 못 찾죠. 그렇죠. 네. 눈이 제일 중요한 것이 눈이 네네. 붙는 것입니다. 네. 자, 이어지는 5라운드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경기 총 8라운드인데요. 이미 5라운드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사이도프도 체력이 어느 정도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인덕도 그 기회를 노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라이트 강하게. 여기서 어퍼 조심해야죠. 조심해야 됩니다. 자, 난전 상황에서 주고 받았던 두 선수. 자, 가드 위쪽. 자, 가드 위쪽에 이어서 복부 스트레이트까지 사이드 오프를 물러서게 만든 서인덕. 복부 자, 지금 또다시 이제 중반 즈음이 되니까 라운드 중반 즈음엔 정체가 있는데요. 좀 잠잠해졌을 때 서인덕 선수가 먼저 칼을 꺼냈을 때 좋은 결과가 있었던 앞선 라운드. 다시 한번 가드 위쪽. 아, 복부 이번에 들어갔어요. 자, 전진 스텝을 밟고 있는 서인덕. 사이드 오프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올라갔어요. 주먹이 올라갔어요. 아, 여기서 끌어치는 레프트 허용을 했는데요. 또 다시 한번 왼쪽. 비교적 교과서적입니다만은 두 선수 모두 조금씩은 패턴을 바꾸고 있네요. 아, 좋아요. 서인덕. 자, 돌아나가는 선수에게 왼쪽으로. 사이드오프가 넣는 만큼 서인덕도 같이 그렇죠. 넣어주고 있습니다. 예. 어퍼 다시 복부. 자, 특정한 동작에서 이 사이드오프의 가드가 떨어지는 순간이 있는데 서인덕 선수가 그걸 잘 노려서 치고 있어요. 아, 이번에는 위빙으로 유려한 움직임. 자, 떨어지면서 펀치 교환. 반면 걸릴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10초 사인. 여유를 부리는 네. 사이드 오프. 자, 서인덕도 마지막에 한번 달려 들어보는데요. 두 선수 모두 씩 한번 웃으면서 물러섭니다. 정말 살벌한 미소를 지닌 두 선수의 5라운드 경기였는데요. 아, 만만치 않군요. 이 두 선수 모두 실력이 대단한 선수들인 네. 것으로 보입니다. 공격적인 것을 좀 잘하네요. 네. 지금 이 두 선수의 완급 조절을 유심히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외국 선수입니다만은 사이드오프 선수 장점을 좀 칭찬을 준다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복싱 용어로는 위 아래라 그러거든요. 네네. 안면 공격을 하고 그다음에 복부 공격을 해보고 여기. 교과서적인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서인덕 선수 긴 리치를 활용해서 비교적 좋은 경기 풀어가고 있는데요. 서인덕 선수 일단 한국 관중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조금 더 기운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조용히 볼 필요가 없어요. 선수 이름도 불러주고요. 6라운드 시작됐습니다. 아, 앞면에 그래도 들어가요. 서인덕이 주먹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사이도프가 조금 무뎌졌나요? 다시 한번 강하게 끊어치면서 역시 복부를 집요하게 노립니다. 가는데 순서가 있습니다만 아래를 치지 않으면 위를 칠 수 없지 않습니까? 앞면에 힘이 실렸어요. 가드 위쪽이라도 데미지가 있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데미지가 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 이게 이제 서인덕 선수는 상체를 갖다가 자꾸 움직이줘야 되는데 좀 맞아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아, 고개가 돌아갔어요. 그래서 링에서 내려오면은 이제 올곧은 꼿꼿한 신사가 됩니다만은 사기꾼이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자세조차도 올곧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치, 예, 삐딱하게 예. 들어가야죠. 자, 공간 보는 사이드업 서인덕이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다시 한번 가드 위쪽. 여기서 아 복부로 가지 않고 바로 지금 안면으로 갔던 사이드오프. 자, 서인덕이 거리를 벌려 놓습니다만 다시 한번 복부. 자, 안면 가다가 복부예요 지금. 자, 돌아 나오는 선수에게 왼손. 자, 지금 사이드오프도 코에 출혈이 있기 때문에요. 아, 여기서 마우스피스가 빠졌어요. 마우스피스가 빠졌어요. 아, 좀 씻어달라는 얘기였군요. 지금 사이드오프 선수의 마우스피스가 빠졌어요. 저 공방이 오가는 상황에서 일단 제가 사이드오프 선수 코에 출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입으로 호흡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마우스피스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아, 여기서 라이트. 아, 데미지 있나요? 데미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조심해야 돼요. 서인덕 조심해야 됩니다. 복부 쪽 서인덕. 서인덕도 그렇죠. 아직 살아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저렇게 집중력을 놓치게 되면 연타를 허용하게 되는군요. 맞습니다. 예. 아, 돌아나가는 지금 좋아요. 여기서 라이트 가드 위쪽. 다시 한번 라운드 종료. 자, 이제 두 라운드가 남았습니다. 펀치 교환의 수로 봤을 때는 아, 물론 다운을 지금 사이드업 선수가 하나 가져갔습니다만 서인덕 선수도 타이밍만 잘 노린다면 한 번쯤은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7라운드를 앞두고 있는 두 선수 조금 전 이 상황인데요. 로프에 몰려서 위험했어요. 서인덕이 위험했습니다. 보통 저렇게 주먹이 쏟아질 때 받아주면서 그냥 돌아나오는 것이 아니라 본인도 주먹 주면서 돌아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몸을 상체를 많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네네. 저렇게 그 막고 있으면 안 되는데 네. 상체를 움직여줘야 되는데 자, 마이크 타이슨 선수와 같이 찍은 사진을 아까 보여주셨습니다만 예. 그 거구의 안심에도 마이크 타이슨의 상체 위빙은 위력적이지 않았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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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즈베키스탄 관객들이 우즈베키스탄 국기와 함께요 두 손 모아서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7라운드 시작됐습니다. 사이드오파 서인덕. 아, 여기서 복부에서 다시 한면. 자, 지금 가드 위입니다만 충격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되게 아파주는 서인덕. 자, 복부에서 다시 얼굴로
자 거리가 본인 거리가 아니었던 서인덕입니다. 또 다시 복부죠. 복부에 이어서 얼굴. 조금 특이한 것은 사이드오프 선수가 가끔 전진 스텝을 할 때 폴짝폴짝 뛰면서 이제 펀치를 날리는데 아무래도 키가 큰 선수에 대해서 저렇게 대응하는 습관이 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선수마다 네. 다 틀려가고 있고요. 네. 아 지금은 서인덕의 콤비네이션이 좋았습니다. 사이드오프가 방심한 순간 서인덕의 맹공. 자 연신 흐르는 피를 좀 훔쳐보는데 호흡이 좀 힘들어 보이기는 사이드오프예요. 여기서 변치 교환 복부 쪽으로 한 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지금 호흡이 힘들어요. 계속해서 코를 닦아내고 있습니다. 아 주고받았어요. 사이드오프 선수도 펀치를 허용하긴 하는데 좀 생기기에도 이 턱이 강해 보이는 관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사이드오프 선수도 이 턱이 좀 강한 스타일의 선수로 보이는데요. 복부 다시 한 면. 자 버팅 조심해야죠. 아이고. 지금 충돌이 조금 있었어요. 예, 왼쪽 눈이 좀 부어가지고. 아, 시야가 좀 가려지겠는데요. 그렇죠. 저 정도면 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리 조절에 문제가 예, 맞습니다. 생길 정도군요. 예. 자 그렇다면은 이 또 왼쪽 눈이 같은 예. 오른손잡이인 사이드오프의 오른손이 날라오는 쪽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각도가 굉장히 좁아져 있습니다. 자 사이드오프도 호흡을 입으로 호흡을 하면서요 쫓아갑니다. 라이트를 이제 결국 마지막 라운드까지 가게 됐는데 마지막 라운드에는 지금 하나를 없이 치러야 되는 서인덕 선수인데요. 아, 여기서 보면은 지금 들어가는 주먹은 다 잘 들어가고 있는 서인덕이에요. 라이트를 조심해야겠습니다. 사이드오프가 지금 호흡에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주 마지막 또 한 라운드밖에 남지 않았기 네, 때문에요.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해운대에서 치러지다 보니까 저 라운드 걸도 수영복 같은 걸 입고 있네요. 네, 네. 자 서인덕 선수 지금 급하게 얼음 찜질로 좀 붓기를 가라앉혀 보고자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 순간은 이 그리즈맨도 어떻게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일단 붓기 시작하면 어쩔 손쓸 네, 도리가 없잖아요. 샵을 하는 도중에 눈이 부으면 되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계속 네. 과인을 부어 올라옵니다. 그렇죠. 아 지금은 그 짧은 시간에 더 많이 부어 올랐어요. 네, 지금 라이트 각도가 네. 안 보이죠. 사이드오프에 라이트가 안 보여요. 아무래도 좀 그 땀이 나고 물이 있기 때문에 코를 푸게 되면 더 눈이 더 볼록볼록 또 또 아, 그런 예. 효과가 있군요. 예를 들면 코를 푸는 게 아니고 그냥 닦아야 됩니다. 코 풀면은 네. 다시 뒤 눈이 튀 나오거든요. 그렇군요. 자 이제 서인덕도 물러설 게 없어요. 들어가야 됩니다. 아, 링사이드에는 아마 서인덕 선수의 가족인 것 같은데 주먹을 꽉 쥐고 응원을 하고 있어요. 사이드오프 선수의 세컨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라운드 자 복부 쪽으로 연타. 사이드오프 또다시 가드 위로 자 숙이면서 피하는 동작 아직 살아있어요. 네. 상체가 움직임이 좋네요. 그렇습니다. 자 앞손 넣으면서 다시 뒷손. 자 두 선수가 좀 지쳤어요 클리치. 자 밀어내면서 자 숙이는 동작에서 사이드오프 다시 돌아 나옵니다. 가드 위쪽 다시 복부. 자 엘도르 사이드오프를 응원하는 우즈베키스탄 관중들 여기서 또다시 왼손으로 자 라이트 쪽을 조금 더 활용해봐도 될 것 같은 사이드오프인데요. 아 여기서 크게 한번 걸릴 뻔했어요. 지금도 들어갑니다. 아
아, 난전이에요. 난타전이에요. 죽어봤습니다. 관중들 오늘 처음으로 제대로 한번 소리 지르는 것 같아요. 아, 여기서 일단 돌아 나오는데요. 지금 벨트 아래쪽 가격이 아니라 잠시 항의가 있었는데 찰리 초이서 주심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이드오프도 지금 누적된 데미지가 있어요. 지금 다운 하나 내주게 되면 다운 하나씩 가져가게 되거든요. 서인덕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라운드 포인트를 지금까지 서인덕 선수가 좀 더 많이 때리지 않았나요? 오히려 도망가고 있는 사이드오프. 에드로 사이드오프도 지금 누적된 데미지로 인해서 전진 스텝만을 밟고 있지는 못해요. 자, 떨어지면서 왼손 어퍼. 다리가 풀렸어요. 다리가 풀렸어요. 스탑 사인. 사실 링 중앙에서 박스 사인 나옵니다. 찰리 초이 주심은 되도록이면 선수들 흐름을 끊지 않는 스타일의 주심이군요. 그게 시합 운영을 잘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 리듬을 잘 이어가고 있는 두 선수. 자, 서인덕이 한 번만 좀 더 들어가주면 좋겠는데요. 아, 마지막 10초, 마지막 10초 주먹 아낄 틈이 아니라 지금 흔들리고 있는 사이드오프 쓰러질 수도 있어요. 서인덕 마지막까지 주먹을 뻗어봅니다. 사이드오프 지금 흔들려요. 사이드오프 흔들려요. 사이드오프. 아, 여기서 이러면 안 되죠. 지금 왜 이래요? 왜 이럴까요? 공이 울렸습니다. 지금 공이 울렸는데 주먹이 나갔어요. 서인덕 마지막까지 주먹을 잘 뻗었습니다. 아, 마지막에 조금 보기 좋지 않은 모습이 있었는데요. 틀림없이 이 장면까지는 로프에 기댈 때 사이드오프 엘도르 사이드오프는 그룹이었어요. 이 정도면은 한 번만 더 치면 넘어가는 상황이잖아요. 로프에 기댔고 아마 이 상황에서 공이 울렸는데 보링도 네. 제정신이 아니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스탠딩이었습니다만은 거의 반 기절 상태였던 것 같고요. 보링은 이제 공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사이드오프도 많이 맞았습니다. 찰리 초이 심판 부위원장께서 자 점수 합산을 하고 있고요. 점수 합산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유일한 국제 라이벌전이었던 우즈베키스탄 엘도르 사이드오프와 서인덕 선수의 대결. 아, 서인덕 선수 눈이 많이 부어올랐어요. 네, 저희 내일 아침 되면 더 붓습니다. 이제는 저 정도면 이제는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아니, 일주일 갑니다. 네. 그만큼 지금 서인덕 선수 왼쪽 눈인데요. 이 사이드오프의 오른손 라이트가 그만큼 강했다는 뜻이겠죠? 예! 그 이름하여 해운대 혈전. 케이베프는 이런 멋진 대회. 경기만 준비합니다. 경기, 케이베프 많이 응원해주십시오. 남아있습니다. 판정 결과를 발표합니다. 부심 김장성 78대 73 78대 73 청커나 엘도르백 사이드오프 승. 아, 사이드오프에게 하나가 갔어요. 부심 김찬수 76대 76 무승부. 무승부 김재용 나왔어요. 76대 75 청커노 엘도르백 사이드오프. 아, 사이드오프 선수가 이번 경기 2대 0 판정으로 우즈베키스탄을 가져가면서요. 엘도르백 사이드오프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사이드오프가 결국 이번 국제 라이벌전 마지막에 그 위태한 순간 본인이 공소리를 못 들을 만큼 그루기 상태였던 순간이 승리한 있었습니다만 승리한 엘도르백 사이드오프 선수에게 이 한국을 방문해서 기본 좋은 승리님께서 우즈베키스탄의 엘도르백 사이드오프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드오프 선수의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다른 국제전 경기에서 볼 수 있을까요? 컨트롤 잘 하네요. 네. 공격 패턴이 원래 복싱 배울 때 위아래 위아래 그러거든요. 네네. 복싱 공격하는 패턴이 그런 뭔가 컨트롤 잘하는 선수네요. 그렇군요. 이 한국에 또 수많은 우즈베키스탄 분들이 와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에게 힘이 되는 우즈베키스탄 출신 엘도르백 사이드오프 선수의 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 먼 길을 날아와서 이렇게 승을 거뒀기 때문에요. 본인에게도 기분 좋은 승이었고 서인덕 선수도 패를 기록하긴 했습니다만은 충분히 마지막까지 집중력 네, 있는 경기 보이지 않았습니까? 최선을 다한 경기였습니다. 네. 자, 오늘 준비된 경기가 이렇게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야말로 복싱계의 전설 15차례 방어전을 치러냈던 그리고 우리 부산의 자랑이죠. 장정구 해설위원과 오늘 7게임 함께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소감 말씀 한마디 있으실까요? 네, 지금 우리 네, 오늘 KBF가 준비한 경기 성원해 주신 팬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복싱 다시 살아나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장정구
해설위원 그리고 이 레전드로서의 그 감사함을 저는 마지막으로 전하면서요 오늘 이곳에서 준비된 모든 경기 마치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운대 골프장에서 마련된 이벤트 광장 특설링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캐스터 이종희 해설의 장정구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